오늘은 화이트 수시와 바지 긴 목걸이 컨셉 정말 멋지고요. 보자마자 미쳤다. 매일 상상을 초월한 멋진 폭발에 심장이 어찌나 나대는지. 에구에구, 이 사람 매력은 한계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양준희 씨, 정말 잘 돼서 기분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간절히 기원할게요. 멋진 당신을 위해. 어느 광고든 어느 패션이든 모두 다 양준일은 모두 다 소화쟁이. 더욱 제품을 빛나게 하는 건 덤. 그래서 행복한 난 양준일님 응원자. 준비된 분이라 준비된 분. 영어 선생님의 서버를 하셨으니 인터뷰 꽂아놓은 당상이요. 어릴 적부터 춤선을 연구해서 본 결론 만드시는 예술의 장인이신 터라 어느 것 하나 그냥 직업적인 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철학을 겸비하신 분. 분야에 맞춰버리는 능력은 세계 최고십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봄의 신령님께서 출두하셨다. 아뜨게 하루하루 더 맛있어지는지 가슴이 양준일님, 너무 이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캬, 심쿵. 어떻게 방구준일에서 테리오스 준일까지 흰색 정장 역대 최고. 곧 대한민국 브랜드 대통령이 되겠죠? 준리님, 모든 광고 싹쓸이 합시다. 매일 좋은 소식만 들려오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쑥 이어가요.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준일님 영상 보고, 그레이싱 외투도 주문하고,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이분에게 이제 불가능이 없는 듯, 뭐든지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계시네요. 이제, 커피 자동차 모델도 하시죠? 저는 무척 좋아요. 200억 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고 아름다우세요. 이분은 진짜 사람이구나. 내가 따라가도 되겠구나. 언제 봐도 우리 준일님은 항상 빛나는 보석 같아요. 멋짐 뚝딱했어요. 진짜 우리 축하주 마시면서 댄스 춰야 해요. 이 바람 멈추지 말고 우리 준일님을 저 꼭대기에 정상에 우뚝 설 때까지 두 손으로 종일 부채질인 듯 못할까요? 새로운 광고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이젠 차츰 안심도 되고요. 항상 이 기쁜 마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